일반적으로 발목을 접지르게 되면은 바깥쪽에 인대가 늘어나면서 아파지게 되는데요. 심하게 접지를 경우에는 관절까지 비틀리고 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. 자, 힘 빼보실게요. 편하게 계십시오. 이렇게 틀어진 관절을 바로 그 즉시 교정을 해주게 되면은 인대와 관절에 걸린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통증의 감소, 그리고 움직임들의 회복들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간혹 발목 염좌의 경우에 골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나요법 전에 반드시 검사를 통해서 확인 후에 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